저 이거 최은우 마술사의 어린이 마술 세트를 제가 준비해놨어요. 세상에. 네. 정신이 멍해져.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시네. 아 정신이 멍해졌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네. 아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도구 중에 제가 공연 때 쓰는 도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로 네.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이 도구 회사를 광고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구 회사 연출 영상 보면 아니 그러니까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출 영상을 네. 제 걸 갖다가 쓸까봐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아 원래 근데 이게. 그런 거는 쓰면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당연히 불법이죠. 좀더 아 이거 싫어해서 찢은 거 아닙니다. 아, 혹시 뭐라고 얘기할까봐 예. 아우 왜 겁이 나네. 그래서 이제 요 뚜껑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찢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비면 종이가 이제 어? 이렇게 다시 돌아오네. 어? 이거 재밌어요. 어? 네 하고 찍 하면 이제 찢어지는 찍히는데? 우와 뭐야? 이걸로 다시 보여주세요. 어 뭐지? 하여튼 이거 실제로 보면 되게 네. 신기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보면 이제 뚫고 으? 이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죄송합니다. 우와 신기하죠? 알겠습니다. 오 다음 거 중득. 이게 허접한 마술 세트가 아니라 진짜 마술 세트네요. 보니까 진짜 아니 공연 때 네. 쓰는 마술이어서 이거는 신기해요. 이게 네. 세들로프라는 마술인데 이야기가 세 개가 있거든요. 그냥 공연 때 하는 버전이랑 네. 성인 버전 애들 버전이 있어요.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이게 애들 버전 잼민이 버전 잼민이 네, 버전은 네.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존나 길어. 엄마 곰은 애매 애기 곰은 존나 짧아. 으쓱 으쓱 잘한다 하면 길이가 네. 이제 세 줄이 전부 다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 어 뭐야? 달랐는데 지금 어? 길이 똑같아진 거 보이죠? 그럼 다시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엄마 곰은 날씬해. 아빠 곰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가 일반 그 버전이고 신기하다. 그 다음에 이게 일반 공연 버전은 뭐냐면 네. 그 전설적인 마술사들 중 한 명이 크루즈십이라고 네. 이제 배에서 공연을 하다가 네. 아니 공연 때 어떤 여자애가 와서 공연을 보는데 애가 자기가 무슨 마술을 해도 반응을 안 해주더래요. 왜 반응을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나고 걔네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애가 왜 반응을 안 해주냐. 근데 애가 눈이 안 보이는 애가 또. 아... 그래서 이제 애 부모님이 우리 애가 눈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크루즈십이라서 이틀의 기간이 네. 있었대요. 그래서 이틀 뒤에 혹시 이 공연 때 다시 와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여자애를 불러 나와서 아, 무대에서 걔한테 해줬구나. 네, 줄을 주고 세 줄이 길이가 전부 다 다른 걸 확인시킨 다음에 애가 이렇게 쭉 느려요. 그러면 이제 세 줄 길이가 이렇게 같아져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애가 거기서 그래서 반응이 진짜 좋아서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마술 중에 제일 신기했다고 여자애가 얘기하는 장면 때문에 이 마술이 유명해져서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공연할 때는 그 얘기를 합니다. 어 뭐야? 이게... 아니 진짜 짧아져!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졸라 신기하네? 링도 있네요. 링은 이건 뭐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링 쓰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링이 어 뭐야? 응?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와! 도구 성인 버전은 무엇인가요?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씩 어? 잡아보실래요? 오른손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 그다음에 요 이음새 부분 지금 있는데 여기가 네. 뚫리면서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가고 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 아니요 진짜 뚫리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말이 그런 건데 만져보세요. 실제로 빠지거나 뭐 그렇진 않죠? 힘으로 너무 세게 당기지는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아보세요.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아 안 돼! 제 링이 뒤에 있고 이 링이 앞에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오! 그다음 요 부분이 제일 신기합니다. 손 안 대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 그 다음에 손가락 이렇게 잠깐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흔들면 하나가 빠지고 그 다음에 흔들면 두 개가 빠지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 이제 빠지는 거예요. 천둥님도 할 수 있어요. 오른손으로 링 이렇게 꽉 잡아보실래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하나 둘 셋 치시면 돼요. 오 뭐야! 신기하다. 아니 뭐야! 그래서 이제 요 링을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요 링이 실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면서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링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박수를 받게 되는 링 마술입니다. 그러면 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전에 한번 어디 강의를 갔는데 네. 어린애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카드를 쓰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저 원래 쓰는 거 저 바이시클이라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3,000원짜리 네. 카드를 쓰거든요. 저는 바이시클 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가
하면더니 선생님 맛을 존나 못하시나 보네요. 그러는 거죠. 저는 최현우 덱을 쓰거든요. 드디어 만져보네요. 이게 그건가 보네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맛을 보여주는 것 중에 진짜 괜찮은 맛이 있어요. 한 번만 섞어주신 네. 다음에 좋아하시는 카드 있으세요? 전등이? 그럼 다이아 3으로 하죠.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 1 얘기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와 다이아몬드 3이라는 카드가 지금 중간에 들어있을 텐데 네. 여기서 일단은 다이아몬드 2를 찾아야 돼요. 보시면 다이아몬드 2예요. 왜냐면 다이아몬드 2를 먼저 찾아야 예. 다이아몬드 3을 찾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다이아몬드 2를 이렇게 꺼내고 아까 맨 밑에 있었던 카드 기억나시죠? 다이아몬드 예. 1. 1을 잡아서 이렇게 비비면 다이아몬드 3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빨리 보면 이게 이렇게 어? 이렇게 보이는데 예. 그죠? 약간 착시 효과처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이아몬드 3이 아니 뭐야? 아니 뭐야? 그래서 이거 보여주면 애들 되게 좋아하고 애들만 좋아하고 애들한테 예. 이거 보여준 다음에 저도 너무 재밌... 카드를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3을 이제 중간에 집어넣어요. 예. 호우하면 다이아몬드 3이 요 안에서 없어지고 나서 네. 박스 위로 이동한다고 이제 이런 거 보여줘요. 그럼 애들이 이제 막 아 너무 신기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다른 맛을 하다가 또 박스 위로 올라가고 또 박스 위로 올라가고 박스 위로 한 4번 올라가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안 알려줘요. 절대로.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PTSD 와서 박스 한번 볼래요 이러면 아 이러고 그때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저 맛을 무시했던 친구 박스만 보면 솔직히 PTSD 올 거예요. 그때 한 47번 정도 올라갔어요. 아마 마지막에 막 울라 그러더라고. 어떻게 올라가는 건데 막 그래서 안 알려줄 건데 나 맛을 존나 못해서 애들 어지러지네 깼네. 이 도구가 진짜 신기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맛을 가끔 하다 보면 의심스러운 관객들 있잖아요. 근데 의심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맛으로 보여주면 진짜 신기하거든요. 세 개 중에 제가 안 보고 있을 테니까 하나는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나머지 두 개는 주머니 안에 넣어주세요. 아 오케이. 네. 또 휴대폰을 보고 있지? 아니요 아니요 휴대폰 저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네, 휴대폰. 아니요. 휴대폰 해라. 자 일단 저 넣겠습니다. 아 어허. 아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럴 수 있죠, 가끔. 되셨나요? 예, 넣었어요. 주머니 안에 다 넣으셨죠? 예. 요 박스를 제가 이렇게 한 번만 들어볼게요. 정확히 이 박스에 눈을 잘 쳐다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빨간색. 맞아요? 파란색인가? 빨간색, 오케이, 맞고 그 다음에 주머니 안에 따로 넣으셨나요? 아니면 한 주머니에 따로. 넣으셨나요? 따로 넣으셨죠. 이쪽 주머니랑 이쪽 주머니에 넣으셨나요? 어. 파란색일 거예요, 아마. 파란색? 아니네요. 페어. 주머니는 포함되어 있는 마술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주머니는 한번 찍어볼만 하니까 찍어보는 거지. 아 뭐야? 아, 뭐 대박 그냥 맞는 거. 중득. 이 네. 카드만으로 할 수 있는 마술이 하나 있습니다. 어? 이 카드만으로? 이 카드만으로만 되는 마술. 어, 아마 아무도 모를 거고 알려주지 않으면 이 마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카드를 마음대로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카드를 아무거나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대신 쫀득님 카메라도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만 보세요. 네 보셨죠? 그 다음에 카드를 가지고 계시고 네, 가지고 지금 고른 카드는 그 카드입니다. 머릿속에 네.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카드를 넣고 싶은 데다가 아무데나 넣어주세요. 지금 저 고른 카드 모르죠? 네. 그 다음에 카드를 마음대로 섞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고른 카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없죠? 카드 섞은 다음에 아무거나 고르신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아무데나 넣고 아무렇게나 섞었으니까 제가 카드를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네. 재밌는 생각이 나셨나 보다. 더 섞으면 그러면 그죠? 그래서 자 그다음 카드를 들어주세요. 네. 카드를 딱 들고 만약에 제가 지금 카드가 몇 번째 있는지 맞추면 신기할까요? 네. 지금 들고 있는 상태예요. 섞은 다음에 제가 손도 안 댔어요. 네. 14번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14번째에서 카드가 다섯 번째로 올라와요. 이렇게 하면 올라오고 올라와서 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고른 카드 뭐 했어요? 클로브 7.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뭐야? 와 뭐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니 뭐 짜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나 안 짰어. 근데... 아니야. 나 아니야. 중득. 이거 모양 이제 여섯 개가 네. 있잖아요. 이 여섯 개 모양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이제 제가 그걸 맞추는 거예요. 게임 같은 건데. 아무튼 스탑 해주십시오. 스탑. 가져가서 보세요. 네. 보시고 시청자 보여줘도 돼요? 네 보여주셔도 돼요. 저 눈을 감고 있을게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넣어주세요. 마크 네. 기브레님 5,000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네. 그 지난번에 프라임 가방 마술 네. 가방으로 졌음. 맞죠.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맞추는 도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고르고 이제 그걸 바로 맞출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유의 도구죠. 어? 이것도 신기해요. 신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잉? 아니 어떻게? 중등. 아무튼 이렇게 네. 어린이 마술 세트를 마술사한테 보여주. 해달라면 어떻게 될까? 컨텐츠 여기까지!